짐작보다 따뜻하게 장편 영화로 올해 전주 국제영화제 다녀왔고요. 예. 지금 며칠 전에 8월 한 달 인도 가서 한 인도 합작 햄릿 아바타라는 연극 공연 마치고 인도에 지금, 가세요? 네, 돌아왔는데 예. 네, 그 공연은 그 우리 인도 영화 보면 막 멋신들 댄스 많이 나오잖아요. 맞아요. 예, 뮤지컬 이런 거. 인도에 그 춤을 거의 다 터치를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도 현대무용의 거의 대부. 예. 신 아스타드 대부께서 저희 연극의 안무이시자 직접 출연을 무대 위에 하시고 또 여자 가수 한 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무형 문화재세요. 바울 음악을 하시는. 예, 그래서 햄릿 아바타라는 공연을 아주 성황리에 전체 기립박수를 받고 돌아왔어요. 정말 좋습니다. 근데 그렇게 뭐 인도까지 갔다 오셨다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활동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자꾸 노래가 듣고 싶어지잖아요. 이 아침에. 많았을 때 노래도 직접 성우들이 하시죠. 네, 성우들이. 네. 네. 뽀로로 안에서도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뽀로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우들이 원래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는 거의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러면 들어볼까요? 예, 이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각종 캐릭터들은 맞아요. 저희가 다 아, 진짜요? 네. 그러면 어떤 노래를 제가 참여했던 미국 애니메이션 중에 마이 리틀 포니라는 아주 귀여운 말들이 어린 말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서 제가 악녀 역할로 참여를 해서 불렀던 This Day Aria라는 노래인데요. 거기서 이 악녀가 아주 착한 포니로 변장을 한다 해서 부르는 노래와 그 본연의 악녀로서 부르는 노래를 제가 짧게 이어서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.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아주 어린 시절 꿈꿔온 대로 모든 포니들 모여서 내 결혼을 축하하지 정말 완벽하게 모두를 속였어 변장합니다 오늘은 완벽하네 아주 어린 시절 꿈꿔온 대로 모든 포니들 발밑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세상은 모두 나의 것 오늘 방송에 KBS